자, 건강한 식생활 제 2편.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은 항산화제다. 산화방지제다. 이 모든 산화방지제는 식물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생물에든지, 그렇죠? 풍부히 들어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타트에서 건강식을 하시고 계신 한 항산화제 섭취는 아주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참 병 걸리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육식만 자꾸 하면서 채소를 안 먹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참, 그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산화제 얘기는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뉴스타트로 오시니까, 저녁 식사가 좀, 왜 웃어요? 네. 왜 저녁 식사가 그럴까요? 네. 간단하고, 그렇죠. 적어. 이 건강식을 할 때는 아침 식사를 제일 잘해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아침, 점심은 충분히 잡시고, 저녁 식사를 가능하면 간단하게. 왜냐하면, 저녁 식사가 너무 양이 많으면, 소화기에 부담을 줘가지고, 이게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하면, 여러분이 수면을, 깊은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계속 뱃속에서 음식이 이제 소화가 되지 않고 있으면 계속 이 소화 운동을 장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깊은 수면이 취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그 기본 요건의 하나로 그 휴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면이 그 휴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충분한 수면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가짓수도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 많이 잡시지도 말고, 그렇게 간단하게 잡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소화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간식을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식을 했다 하면 이 위장이 식사 시간이 끝이 나서 자 이제 소화 활동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좀 휴식하자. 휴식하고 있는데 또 들어와. 또 군것질이 들어와. 그러면 온 소화기 계통은 다시 어떻게? 다시 일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소화기 계통이 충분히 휴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소화력이 약했는데 뉴스타트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일체 간식, 군것질을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위가 푹 휴식하면서 이제는 뭐 소화는 뭐 아무 걱정이 없어. 그래서 이 자꾸 이렇게 군것질을 할 때 위는 아주 피곤해져요.
그래서 간식을 하시지 마실 것. 그리고 절대로 과식을 하시지 마실 것. 이 동물들은 절대로 과식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이 뭐를 너무 많이 먹고 아이고 배야 하는 동물은 없어. 아시겠죠? 왜 그래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다. 그러면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여기까지다. 그럼 여러분 말 들어 안 들어? 우리 안 들어. 그런데 그 누구에게나 그렇죠?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동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알죠.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한가. 그래서 충분히 영양소가 섭취가 되었다. 그러면 그 신호가 온다고요. 여기서 그만 먹어. 수저를 넣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선택권을 줘.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아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도 말을 잘 듣는 편인데도요.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상구야. 이제 수저를 놔라. 그러면 그래서 더 먹거든요. 더 먹으면 꼭 결국은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해요. 후회해요. 아, 그때 이제 그만 먹으라 그럴 때 말을 들을 걸.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앞으로 말 좀 잘 들어라. 그래도 하나님은 상구로부터 선택권을 박탈하지를 않습니다. 아직 계속 자유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과식한다. 물론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은 이 부족한 영양소가 부족한 것보다는 이 과식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가 이때까지 과식하기 전까지는 소화가 잘 됐는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과식이 딱 되면 그 소화 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조금만 덜 먹었으면 소화가 잘 될 것을 조금 더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부글부글하고 가스가 차고 그렇잖아요. 음식물이 발효가 되고. 그래서 이 뭐냐 뉴스타트 원칙에 따라서 적당히 먹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절제라고 그럽니다. 절제.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것을 절제라고 그래요. 이 절제가 안 될 때는 절제가 안 될 때는 기본 여건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오다가 중단돼 버려. 그러면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러면서 세포가 충분한 작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식하지 말 것, 과식하지 말 것,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먹는데 이제 그 원칙은 가능하면 기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 것. 그래서 가능하면 튀긴 음식을
피할 것. 어? 근데 튀긴 음식 한번 나왔잖아. 언제 나왔어요? 아, 버섯탕 수육. 버섯탕 수육. 예. 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버섯탕 수육 안 먹을래? 그러고 안 먹어, 안 잡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네? 너무 많이 먹어서 다. 그래요. 튀긴 음식은 건강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버섯 탕수육이 나왔냐? 이제 튀긴 음식이 건강에 안 좋은 이유는 뭐예요? 그게 무슨 버섯 탕수육을 했는데 버섯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기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에 열을 너무 많이 가하면 기름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열을 가하고 열을 가하고 하면 그 기름에 식물성 기름, 그 액체로 되어 있는 기름의 그 구조가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는 이 시스 형태라는 것이 소위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트랜스 지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 지방이 되면 이 트랜스 지방은 건강에 참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주 한 번도 안 쓴 기름, 그렇죠? 새 기름으로 살짝 튀겨 가지고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려고 하기 직전에 착 끝내.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뭐 트랜스 지방이 조금 트랜스 지방으로 조금 변하긴 변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냥 생버섯 먹는 것보다 살짝 탕수육해서 먹는 게 맛있어 안 맛있어. 예. 네. 그래서 이 맛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뉴스타트 이 건강식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아차 잘못 걸리면 굉장히 엄격하게 배웁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안 되는 바람에 그거 좀 고소하게 맛있게 그렇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맛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맛있다는 것도 그게 우리가 미각이라 그러는데 미각도 아주 맛있는 그 맛은 아름다움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맛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네. 그러면 여러분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왜 엔돌핀이 팍팍 나와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기 때문에 그래요. 꽃 같은 버섯 요리라도 이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맛대가리 하나도 없다. 그럼 유전자 꺼져.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유전자가 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뭐 약간의 트랜스 지방이 섭취되더라도 버섯 탕수육 정말 맛있네. 예. 이래가지고 유전자가 탁탁 켜져가지고 엔돌핀도 좀 나오고 그리고 면역력도 어떻게 강해지고 그것이 뉴스타트의 목표에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약간의 트랜스 지방이 섭취된다 손 치더라도
조금 어떻게 좀 맛있게 먹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엄격한 원칙, 트랜스 지방은 한 방울도 안 돼, 뭐 이렇게 되면 뭐 튀긴 거는 일체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버섯 탕수육이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한 번쯤은 뭐예요? 짜잔. 그래서 이 특히 뉴스타트 이 건강 식생활은 좀 유연성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유연성. 그래서 너무 원칙 일변도로 나가면서 유연성이 전혀 없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뉴스타트 할 맛이 떨어져 버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빠로서 우리 애들 셋인데 제가 뉴스타트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엄격했어요. 야, 이 쌀도 생쌀을 먹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비닐 봉지에다가 현미 쌀을 씻어서 넣고 거기다 물을 조금 부어. 그러면 현미 쌀이 물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예, 조금 씹기가 더 좋아져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운전하고 갑니다. 마테가렌 하도 웃어. 그래서 그 맛없는 건강식. 이거 여러분 유전자에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건강한 걸로 치면 100%지. 아시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 두경석 씨 같은 아주 고상틱한 음악회가 있냐고 하면, 오늘 저녁처럼 좀 뭐요? 이런 좀, 그래서 각각 맛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네, 맛이 달라요. 그런 맛도 좀 보고, 이런 맛도 좀 보고, 그래서 그 맛을 즐기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좋고 제가 옛날에 그런 철저한 원칙주의자 일 때는 그 이제 미국에서 애들이 그 팝콘이란 거 있죠. 여러분 팝콘 아시죠? 팝콘을 만들 때 이제 바다를 좀 넣든지 이제 마가린 옛날에 저 마가린 어릴 때 참 많이 먹었는데 그걸 뭣도 모르고 먹었어요. 이 마가린이 트랜스 지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마가린에 트랜스 지방이 많다는 것이 밝혀지고 마가린이 쭉 그냥 안 팔리기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바타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타는 동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식물성으로 바타처럼 만들자. 그래가지고 식물성 기름으로 바타 같이 만든 것이 바로 마가린이에요. 그 마가린은 나중에 알고 보니 트랜스 지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팝콘을 먹을 때 절대로 바타나 마가린을 사용하지 말 것.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병원에서 퇴근해서 집에 딱 오니까
아예 바다 냄새가 나는데 얘들이 팝콘 만드는데 바다를 넣은 거야. 그 제가 어떻게 할게?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 그 애들이. 그 제가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만들어. 그래서 이제 바닥 안 넣고 다시 팝콘. 사실 바닥 있는 게 참 맛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탁 가자 먹어. 애들이 우리 딸 안 먹는데 먹으라고 먹으라니까. 예, 네. 이래 소녀, 안 먹으면 혼날 줄 알아. 아빠, 멍청이, 자, 바다 안 넣은 팝콘이. 바다 넣은 것보다 좀 건강하긴 해.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뉴 스타트의 목적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왜? 그거 바다 조금 가지고 유전자 닦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생기를 중심으로 뉴스타트를 해야지 음식만 가지고 뭐 하나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원칙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엄격하게 하다 보면 뉴스타트의 근본 목표가 뭔데? 생기, 진선미인데, 그 사랑인데, 그거는 다 허물어버리는 거야. 네. 그때는 저도 뉴스타트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무엇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때까? 예, 네, 생기의 중요성을 몰랐어. 그저 음식이 제일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만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뉴스타트라 그러면 뭐예요? 지긋지긋해. 그렇게 애들을 잘못 키워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큰 딸내미는 절대로 뉴스타트 안 해. 지긋지긋해. 왜? 막, 이제 아빠가 난데없이 탁 들이닥치면, 우리 집에서는 라면을 못 먹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애 엄마하고 애들 다 라면을 좋아해. 우닥닥 들이다치면 화장실도 도망가서 먹었다니까 애들이. 그런 거는 뉴스타트를 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뉴스타트 지긋지긋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성숙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이 뉴스타트의 핵심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좀 이렇게 유연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 제가 하도 세게 해가지고 절대로 뉴스타트 안 해. 커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그러더니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딱 하니까 우리 큰딸이 철저히 뉴스타트를. 역시 사랑이야. 그렇죠? 이 뱃속에 자기 사랑하는 아기가 생기니까 이 아기를 위해서 뉴스타트인데. 그래서 손자가 태어났는데요.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했길래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냐. 요즘 아기들이, 엄마들이 하도 막 삼겹살 뒤집다 먹고, 막, 아이스크림 먹고, 피자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아기들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 소아과 의사들이 그 아기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프가 스코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그게 이제 10, 9, 10 이제 이렇게 돼야 건강한 아이인데 요즘 애들은 7, 6, 7 아무리 좋아 8 이상 안 가. 아, 우리 손자야는 그 10이야, 10. 그 의사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하, 아, 그래서 우리 딸이 자기 뉴스타 됐다. 그리고 낳아서 키워둬요. 성격이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보채고 낑낑거리고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뉴스타트를 계속하면서 왜 이제 아기 젖을 빨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건강식하면서 젖을 빨리면 아기가 참 건강을 잘 유지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레르기 의사를 미국서 이제 해보니까 애들이 막 젖 빨다가 또 캬 울고 막 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가 굉장히 매운 음식을 먹으면 젖이 매워요. 그럼 애들이 막 배가 고파서 젖은 빨았는데 빨고 나니까 뭐예요? 매워 안 매워? 그 엄마들이 무식해가지고 애기를 그렇게 괴롭힌다. 참, 그러니까 애기들이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병이 많아. 그런데, 뉴 스타트 애기들은요, 병원에는 안 가. 다른 애들 다 기관지염, 편도선염, 중이염, 다 걸려 삼는데, 뉴 스타트 한, 그 엄마가 뉴스타트를 잘한 애들은 병원에 안 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더니 우리 큰딸에는 아기를 낳고 뉴스타트를 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고 키워보니까 주위 아기들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뉴스타트를 해. 아기를 보고. 아이고 진짜 건강해지네 뉴스타트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큰딸에는 뉴스타트를 잘해가지고 아주 건강해 아기도 건강하고 자기도 건강하고 자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를 할 때 그 기본 여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가지고 유전자 꺼지도록 엄격하지는 말아라. 유연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큰딸애가 손자를 키울 때 이제 그래서 아이 너무 엄격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먹기로 그렇게 그 애가 이제 3살, 4살 이렇게 되면서 자 엄마 아이스크림은 건강식이 아니다. 건강식이 아니지만은 네가 너무 먹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엄마가 한 달에 뭐예요? 한 번만 사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유연성을 이제 키웠는데 하루는 이제 손자가 와서 저한테 하는 말 할아버지 자기는 지금 두 달 동안을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감기가 살짝 든다든가 그러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 감기가 악화되거든요. 우유 제품 특히. 그래서 두 달 동안은 못 먹었대.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할아버지가 이번에 오늘 자기한테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스크림은 건강에 안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팍 꺼버려야 돼요? 아유, 두 달이나 못 먹었다고? 그렇구나.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은 아니래도 뭐예요? 할아버지가 오늘을 사주지. 그러면 얘가 뭐예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럴 때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대. 응,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줘. 그러면 다 맛있게 먹는 거야.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돼요? 아이스크림은 건강한 음식이 아니니까 엄마 말대로 한 달에 한 번이면 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안 상하도록 이제 그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부 생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여자들이 남편을 애 취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갖 뭐 세부적인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부인이 옆에서 여보, 박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 유전자 다 꺼버려. 그런 식으로는 제발 하시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아내로서 남편 걱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전자를 끄지 않고 나쁜 것을 안 먹게 하는가? 요거를 위하여 아내가 기도를 좀 해야 돼. 기도를 하면 그 희한한 아이디어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님 탁 떠올리게 해서 유전자 안 끄고 이제 그래서 일단 너무 먹고 싶어하면 부인이 딱 해주면 남편이 이게 약간 찔려가지고 또 그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여보 내가 여보만 먹고 안 먹을게 또 이렇게 스스로 고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랑을 주는 방법이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박사님 생선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번 기회는 생선 물어보는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이거를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기린이에요. 본래 이 기린들은 키가 큰 그 아카시아 나무에 그 잎사귀 그 순들을 이렇게 먹는데 그거 먹고도 이렇게 거대한 몸집이 될 수 있어 되는데 최근에 과학자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는 기린들이 이렇게 죽은 동물의 뼈를 먹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 기린이 왜 뼈를 먹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마취를 시켰어. 그래서 피검사를 쫙 해보니까 그 뼈를 먹는 기린들은 피 속에 인하고 칼슘 성분이 좀 부족해. 예. 그런데 이 기린이 뼈를 먹어. 왜? 뼈 속에는 인하고 칼슘 성분이 뭐예요? 많거든, 풍부하거든. 그러면 그럼 이 기린이 이상구 박사 유튜브 강의를 들어봤더니 뼈 속에는 인이 많다 카더라. 그러면 뼈를 먹어야지. 이러고 뼈를 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얘들은 뭐 뼈 속에 인이 뭔지 칼슘이 뭔지 하나도 몰라. 자기들 몸 속에 인 성분이 부족해졌다는 것도 알까 모를까? 몰라요. 모른데 인이 부족하다고 이 뼈를 먹는 것은 이거는 참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린이 알고 먹는 거 절대 안 해요. 기린이 왜 뼈를 먹을까? 쉬운데, 먹고 싶으니까 먹잖아요. 자, 좀 더 쉬운 말 하면, 땡기니까 먹잖아, 땡기니까. 기린도 자기가 난데없이 왜 뼈가 갑자기 땡기는지를 자기도 이해 못해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평소에는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닌데, 어느 때는 뭐예요? 갑자기 땡기는 게 있죠. 어머, 나봐. 먼저 내가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먹고 싶지?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때는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그 갑자기 땡기는, 내가 평소에는 별로야. 근데 갑자기 그게 땡기면은 그 특정한 음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내가 뭐요? 필요해져서. 그거는 누가 알아요? 의사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가를 관찰하고 있다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 부족한 영양소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음식을 땡기게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땡기게 할까? 유전자를 조절해요. 그러면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어떻게 땡기게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물질, 특히 뇌세포 속에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NPY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탁 켜주면, NPY가 생산이 탁 되면, 갑자기 땡겨. 나도 몰라. 왜 땡기는지. 그래서 기린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의 뇌세포에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이 하나님만이 이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보충해 주기 위하여 이렇게 땅바닥에 늘려 있는 그 인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뼈를 땡기도록 해준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먹을까요?
예, 인성분이 충분히 섭취되고 나면 더 이상 안 땡겨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충청도 예산 그 근처에 이 알토마도 재배 단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아주 토마토를 좋아해. 이 아가씨가 총각을 만났는데 이 총각은 토마토는 딱 질색이야. 아시겠죠? 딱 질색인데 거꾸로요. 여자가 토마토는 질색이고 총각은 토마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했더니 이 여자가 토마토는 자기는 질색인데 임신을 딱 하고 좀 있으니까 뭐예요? 토마토가 막 땡겨. 왜 그럴까? 뱃속에 임신한 아기가 토마토를 좋아하는 남편을 닮아가지고 이제 남편이 토마토를 좋아한다는 것은 남편 체질이 토마토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뭐예요? 많이 필요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 그런데 그게 유전돼가지고 그 아기가 남편 유전자를 받아 놓으니까 엄마는 토마토가 전혀 취미가 없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가 토마토가 필요해. 그러면 그거를 아는 자는 누구예요? 그건 엄마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 하나님이 딱 뱃속에 든 아기를 보니까 뭐예요? 이 남편 유전자를 타고났거든. 그러니까 그 아기는 토마토가 많이 뭐예요? 필요해. 그러면 엄마 NPY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토마토가 자꾸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신 중에 토마토를 많이 먹었어. 먹고 이제 아기가 응애 하고 다 태어났어. 그날부터 토마토는 안 먹어.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든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가를 다 조절해 주고 있어. 기똥차잖아요. 네. 자, 그 이제 증거로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프리카에 잔지바르라는 섬에 사는 원숭이들 얘기예요. 이 원숭이는 이 잎사귀를 그렇게 좋아 안 해. 그런데 이 잎사귀를 먹캄바라고 불러요. 이게 먹캄바. 근데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땡겨 이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 잎사귀를 먹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잎사귀에 들어 있는 어떤 특정 영양소가 뭐예요? 필요해지면 하나님이 땡기게 하면 얘들이 와서 이걸 먹어요. 근데 요거를 먹었다 하면 얘들이 그 산 밑으로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내려가서 무슨 뭐를 하냐 하면 그 원주민들이 이 큰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이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와요. 이게 두 마리가 왔죠. 그렇죠? 꼬랑지. 그래서 이 숯 쪼가리를 찾으면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원숭이들이 숯을 먹어? 근데 보통 때는 숯을 절대로 먹게 안 먹게? 절대로 안 먹는데. 뭐만 먹었다? 예, 네, 이 목함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이렇게 숯을 찾아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원숭이들이 그 목함바 잎사귀를 안 좋아하는 것은 어떤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필요할 때만 먹는데 그 목함바 잎사귀를 먹고 나서 그 원숭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독성 물질이 위장 속에서 괴롭히니까 어떻게 숯을 먹으면 그 독성 물질을 흡착하거든 숯이.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 목함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독성 물질이 있어. 네. 원숭이들은 독성 물질이 있는 것도 모르고 또 독성 물질이 있는 이 잎사귀를 먹었다고 해도 숯을 먹으면 독성 물질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도 뭐예요? 몰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체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유전자를 조절해서 땡기게도 하고 먹기 싫게도 하고 이 목함바 잎사귀를 먹었을 경우에는 갑자기 뭐가 땡기게 해? 숯이 땡기기도 하고 이래서 다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런 조절을 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LA에서 세미나를 할 때, 어떤 그 한국 손 그 남편이 멕시코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멕시코 그 특히 그 멕시코 시티라는 그 멕시코 수도죠. 그게 물 수질이 아주 안 좋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쁜 물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사를 확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설사를 많이 하는 동안 이 마그네슘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요즘은 마그네슘 검사도 해요. 그런데 마그네슘 부족하다는 상황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그네슘 피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정상이야. 그런데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지.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 남편은 강원도 출신인데 너무너무 고등학교 때까지 어렵게 살아가지고 맨날 먹는 게 뭐예요? 강냉이 감자밖에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지긋지긋한 거야 이제. 그래서 공부는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그 당시 대웅과 큰 회사에 그 LA 주재원으로 와 있으면서 외국에 이제 멕시코 이런데 이제 출장을 다니고 돈도 월급도 많이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마누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나는 이제 강냉이하고 감자는 뭐예요? 지긋지긋하니까 절대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 난 먹기 싫다고. 그런데 자꾸 옥수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옥수수가 자꾸 땡겨. 왜 그렇게? 옥수수 안에 마그네슘 성분이 제일 많아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는 마누라한테 내가 옥수수가 왜 땡기지? 여보 옥수수 좀 해줘. 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남자들의 문제요. 왜 안 해? 에? 권위가 떨어져. 그렇죠. 절대로 안 먹는다 했다가 뭐요? 옥수수 좀 해줄래? 이렇게 되면 그 이제 남자들 싫어하는 게 그 권위 떨어지는 거, 소위 남아 이런 중청금 한번 말했으면 그거는 무게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루 이틀 지나갈수록 뭐요? 자꾸 더 먹고 싶은 거야. 더 막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먹으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은 남자 자존심 때문에 이제 먹고 싶단 말 안 하는 거야. 참, 그게 남자들의 문제점이요. 이 자존심 때문에 솔직할 수가 없는 때가 많아.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이 아무리 옥수수 좀 쪄 먹어라 그래도 남자가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할게? 하나님이 마누라한테 성령으로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남편 와이사스를 데리다가 이상하게 자꾸 슈퍼에 가고 싶어. 냉장고에 충분히 있는데 오늘 저녁 먹을 거 반찬거리 다 있는데 왠지 가고 싶어. 남자들은 왠지 가고 싶을 때 안 가는 수가 더 많아요. 왜? 왜 이유 없이 가고 싶을까? 그래서 안 가는 수가 합리적으로. 여자들은 다 있는데 가고 싶으면 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남자들이 또 이해 못하는 부분. 딱 갔더니 와 옥수수가 세일이야. 근데 옥수수를 보는 순간 뭐예요? 자기도 먹고 싶고 또 오늘 저녁에는 남편도 먹을 거 끝에.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예, 네, 성령이 남편이, 남편 먹을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누가? 악령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탁 싸서 탁 준비를 하나 하는데 남편이 탁 오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여보 고마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 마그네슘 부족해서 생기는 피로감, 뭐 예민해지는 거 이런 게 다 싹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남편이 옥수수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남편이 안 들으면 하나님은 어쨌든 그 남자를 옥수수를 먹이기 위하여 그 다음 단계로 누구한테 가? 마누라한테 갑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마누라 말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마누라한테 못 가는 때가 있어요. 언제 못 가게? 마누라가 맨날 이혼하고 싶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마누라 보고
슈퍼 좀 가봐라. 걔도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자꾸, 남편 보고 뭐라 그래요? 먹고 들어오라 그래. 먹고 들어오라. 다 신혼 때, 신부가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러면 자꾸 어디를 가고 싶은데? 슈퍼에 자꾸 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자꾸 사고 싶은 게 자꾸 있어. 그 이제 사랑할 때는 그래요. 이제 그래서 사랑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서로 서로를 위해서 유전자를 다 조절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미워하면서 살지 말자. 그래서 음식에 먹는 양이나 음식의 종류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의사들도 정해줄 수도 없고 또 내가 나를 위해서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전자를 다 조절해서 그거를 다 음식물을 필요한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 이제, 고기가 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린이 뭐예요? 기린이 뼈가 땡길 때가 있듯이. 그럴 때는, 육식을 조금씩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기름기가 많고 콜레스테롤 양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기보다는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생선 중에도 어떤 생선? 기름기가 적은 생선. 그다음에 이제 생선 중에도 이제 성경을 배워 보면 생선 중에 하나님이 어떤 생선은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생선은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참 성경은 그런 면에서 희한해요. 여기 보면 레위기 11장이라는 데를 보면, 이 어떤 동물의 고기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건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보세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대. 그런데 새김질을 하지, 뭐예요? 아는 것은 그런 고기는 먹지 말라 이제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에 와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생선이 자 물에 동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뭐예요? 가장 더러운 것이다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하다. 이 뭐 세 번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뭐예요?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비늘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 보면 해물의 종류가 아주 많은데,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돼요. 아시겠죠? 뭐 따져보면 뭐 조기 그렇죠? 비늘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돔, 뭐 우럭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연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갈치니 뭐 멸치니 꽁치니 이 치자 돌림들은 다 비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우니 뭐 조개니 이런 거는 뭐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런 거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제가 좋아하는 전복 또는 새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새우 튀김을 얼마나 맛있게 해주셨는지. 왜 그거 굽는?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암에 대하여, 발암 물질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아, 그제서야 답이 나온 것 같아. 예. 발암 물질 중에 발암 물질이 수백 가지가 있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최고로 악질 발암 물질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입니다. 아질산 아민.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은 두 가지 물질로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아민이라는 물질이 결합을 해서 생기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통틀어서 아질산아민이라 그럽니다. 이게 아주 고약한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질산염으로부터 와요. 질산염이 소금으로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돼. 그러면 질산염은 어디에 많으냐? 모든 해물에는 질산염이 아주 많아. 아니, 해물이 아니고 채소. 모든 채소에는 질산염이 풍부해. 그러나 채소에 풍부한 질산염이나 그리고 그 질산염이 절여져서 아질산염이 됐다고 해서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그 자체는 발암 물질이 아니에요. 그 아질산염이 뭐하고 결합을 했을 때 아민이라는 물질과 결합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발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아민 혼자만은 또 발암 물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 발암 물질이 아닌 아민하고 아질산염이 어떻게 결합을 했다면 그게 이제 발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아민은 어디에 많느냐? 해물에 많아. 해물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해물에 아민이 제일 많으냐? 오징어, 게, 새우, 이런.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비늘도 없고, 뭐예요? 지느러미도 없는 조개, 뭐, 이런데 아민이 많아. 물론, 돔에도 아민이 있긴 있는데 이 오징어하고 돔하고 비교해 보면 아민 함량이 오징어에는 200배가 더 많아.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어디에 제일 많겠소? 응? 젓갈 김치입니다. 김치는 다 절여졌잖아.
절여졌는데 절여진 배추 김치만 있으면 아민이 없기 때문에 발암물질 없어. 그런데 그 김치떡에다가 뭐예요? 이런 해물 젓갈들을 막 집어넣으면 그래서 경상도 김치가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해물들 중에 아민 함량이 적은 것은 즉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런 해물들은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새우나 이런 비늘도 없고 갈치니 뭐 꽁치니 멸치니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워낙 여기서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해물은 철저히 피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고기가 많이 먹고 싶거든. 그저 조기구이, 응? 조기구이, 뭐 연어구이, 뭐 이런 거 조금씩 가끔 가다가 뭐 잡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날 겁니다. 저도 계란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왜? 계란, 뭐, 흰자위는, 단백질이니까, 흰자위는 먹었는데, 그래서 꼭 뭐 식당에서 비빔밥 시킬 때도 노른자위 빼고 달라 그랬어. 아시겠죠? 그러면 저 식당 아가씨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 노른자위는 절대 안 먹었어요. 왜? 노른자위에는 뭐가 많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계란을 제가 참 좋아했거든요. 특히 그 계란 후라이. 또는, 뭐요, 계란, 계란찜이라고 그러나? 참 좋아했는데. 뉴 스타트하고부터는 계란 절대 안 먹었어. 그런데, 지난 한 5년 동안 그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렇게 육식을 하면 그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데, 계란은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되게 많이 먹지 않는 한 계란은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잘 올라가지를 뭐예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일부 세미나 때는 여러분 너무 숫자가 많아서 계란이 이거 2부 때는 계란이 한 두세 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계란이 아주 맛있어요. 네. 우리 저 농장이 있거든. 그게 1부 세미나 때 농장에는 못 갔는데, 이제 2부 세미나 때는 농장에도 가고, 뭐, 이제 그런데, 그게 닭을 아주, 응? 풀어서, 그게, 초원에서 닭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걔네들이 낳는 계란은 참 맛있어요. 시장에서 사먹는, 슈퍼에 사먹는 계란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올라가지를 뭐예요? 않는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 참 이상하다. 그 노른자위에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인데도 계란 뭐 조금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 그래서 더 깊이 연구를 해봤더니
아, 그 계란에는 그 레시틴이라는 특수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해주고 있다는. 아, 그 참, 그래서 요즘 그래서 많은 건강식 식단에서 계란이 제외가 되었다가 요즘 계란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계란을 먹고 싶으면 2부 세미나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충 제가 이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것을 이제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분도 계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암에는 무슨 버섯이 좋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췌장암에는 뒤로 걷는 게 좋은. 그래서 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한테 배웠대. 아시겠어. 그래서 우리 항산 하여튼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확실히 안 서서 그래요. 생기. 생기 맞아요. 생기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누구나 뭐예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하나님 흔하게 해놨고 싸게 해놨고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뒤로 걷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딱 걸렸어 그냥 딱 걸. 그래서. 한 번 더 묵사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특별한 음식이 뭐 좋다 이런 거는 뭐예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흔하게 해놨다. 제가 자 끝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던져보고 끝나겠습니다. 한 10년 전일까요? 한 15년 전일까? 한번 한국에 타고 왔더니, 이제 건강식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식당에 가면 별로 먹을 게 없잖아. 보통 식당에 가봐야 비빔밥,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때 두부집이 유명해서요. 두부마을, 두부마을. 아, 두부 마을에 더 갔더니 두부가 시커먼 거야. 그 왜 이래 두부가 갑자기 시커매졌냐 그랬더니 깜정콩이 좋다는 거라. 여러분 노랑콩이 더 좋을까요? 깜정콩이 더 좋을까요? 예? 네? 노란 콩이 더 좋아요? 왜? 흔하니까 됐어. 이제 이 정도 돼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깜정 콩은 노란 콩보다 별로니까 좀 귀하고, 예. 그래서 제일 흔하게 해놓은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흔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신받다 뭐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 예,
가장 구하기 좋은, 가장 보편적인 건강식을 하면서 풍성하게 생기를 받으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